요즘은 영탁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이 들어왔을까 궁금하시죠? 상큼한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 짧게 짧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탁의 정규앨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영탁의 컨셉트 필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의 타이틀곡은 신사답게입니다. 제목에서 짐작가듯이 컨셉트 필름에서도 영탁의 신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셉트 포토에서도 사과가 등장을 했는데 영상에도 사과가 등장합니다. 컨셉트 필름에서는 영탁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신사다운 면모를 공개한 듯 여겨집니다. 이렇게 멋진 신사 본 적 있나요? 영탁의 정규 앨범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신사다운 매력의 곡일까?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영탁이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획득했습니다. 신랑 수업에서는 영탁의 운전면허증 취득 장기 프로젝트로 멋있는 신랑이 되기 위해 면허증도 꼭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6개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6월 22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는 영탁이 면허증을 따기 위한 마지막 관문 도로주행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이어 기능시험까지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전문가와 함께 도로주행 연수에 나섰습니다. 영탁은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내쉬거나 다리를 떠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탁은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며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초조해 본 적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긴장감 가득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영탁은 점차 늘어가는 운전 실력에 자신감을 내뿜었으며 유턴도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끼어들기가 문제였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영탁도 당황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영탁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끼어들기에 성공을 합니다. 땀이 송골송골하게 맺힌 영탁은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주차까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영탁은 전문가에게 잘하는 운전은 양보 운전, 방어 운전 이라고 말했고 전문가도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잘한다고 하지 않고 험하게 한다고 표현한다며 공감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관문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영탁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보조석에서 연신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상기하며 면허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감독관에게 신분 확인을 한 영탁은 시험 차량으로 이동하며 최종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영탁의 매니저는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와야 한다며 꼭 합격하길 기도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시험 유출 문제로 방송에서는 영탁의 시험 보는 과정을 비공개했습니다. 드디어 영탁의 시험 차량이 나타났고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영탁은 나이 마흔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영탁은 너무나 기뻤는지 매니저를 안아주다가 결국은 내동댕이 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풀어지며 힘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영탁은 매니저에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자신이 조금씩 운전해 준다며 훈훈한 영탁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영탁의 마음은 선행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행이 몸에 배어 있는 영탁이 6월 22일 호곡 음악회에서 마지막 엔딩 무대를 화끈하게 장식했습니다. 믿음직한 육군과 영탁이 만나서 더욱 빛이 나는 무대였습니다. 영탁은 이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바람이 노래 찐이야 를 열창하며 대한민국 육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더욱 국방의 힘이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직하신 영혼을 생각하는 무대인 만큼 영탁은 그 현장 분위기를 잘 캐치해서 영탁만의 빛나는 무대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입장 못한 팬들을 위해 공연이 끝난 후에도 직접 찾아뵈며 마지막까지 팬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착한 가수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다들 영탁, 영탁 하는구나 느끼는 멋진 음악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앨범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영탁의 정규앨범 콘셉트 필름이 공개되었다는 소식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소식, 호곡 음악회에서 멋진 음악으로 육군의 힘을 불어넣어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큼한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